빰, 빰, 빠바바밤, 빰, 빠바바바밤, 빠밤, 빰, 빰. 엑스트라님, 살림, 치킨님, 반갑습니다. 반가우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월요일 밤이 아닐 수가 없어, 헌터 여러분. 그러니까 수렵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해보고 있어. 바로 멀티방송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무기는 그라비드 기가, 뭐더라? 그라비드 기가 캐논이었었죠. 헤비보건이에요, 헤비보건. 기가 막힌 해보건이지. 빰빰빰, 빠라밤빰빰빰. 네, 반가반가입니다. 반가반가. 민트초코님, 호랑등불님, 할파스라일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파티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회 소식 별번호들 다 예쁘게 쳐둘 계시고 비번을 딱 하고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식이오니. 그리고 룰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돌캐는 돌캐인데 일단 4인 파티를 하고 퀘스트는 2개까지만 하고 해산, 그리고 새 모집 그 다음에 2개하고 해산, 이런 식으로 할게요. 퀘스트는 파티당 2회씩. 오케이?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지롱, 먼저 퀘스트는 알아서 잡는 사람 꺼 하기로 하는 걸로 합시다. 자, 7호입니다. 7호. 컴온! 나 처음에는 저거 해야지. 고추장 같은 녀석을 좀 잡아보고 싶지 않아? 어. 고추장을 잡읍시다. 고추장. 자, 대검 들어야 돼. 무조건 대검이 필요해. 아, 대검. 대검이 필요해. 아, 뭐야 이렇게 빨라? 되게 빠르네. 아, 내가 받을라 그랬는데 느렸다. 검생회자님, 까마귤님,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빨라? 오, 브루라젠? 나쁘지 않은데, 뭐 제가 기존에 할 퀘스트보다 더 마음에 드는군요. 좋아. 브루라젠이잖아, 맞네, 브루라젠. 은하룡 받으셨어요? 네, 몇 번 했어요. 한 번만 했었지. 자, 어지간 인사드리지. 누가 들어오셨나? 라이라트님, 아론님, 랩터님, 반가분가. 아, 반가분가. 빰빰빰. 뭐하지? 어떤 것이기로 해볼까요? 뭐 해볼까? 빠바바바밤, 빠밤밤밤. 오, 이거 뭐야? 날라고 쌤! 아, 예전에 만든 커스텀이지? 꼴뚜기 커스텀이죠. 이거를 드는 것은 자살 행위이므로 다시 봉인. 이거 아직도 있어? 쩌는군. 아, 뭐하지? 퀘스트 횟수를 왜 줄이신 거예요? 다양한 헌터들과 만나서 수렵수렵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 그런 취지에서예요. 그 머넌 온라인 그 공식 방송 있죠? 그거 보고 영감을 얻었어. 공식 방송에서는 그냥 한 파티당 한 퀘스트하고 해산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 많은 분도 참여하고. 그래서 저는 원래는 4퀘스트 하다가 1퀘스트를 줄여버리면은 상실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2퀘스트로 저는 정했습니다. 아니, 그냥 참여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참여 가능한 걸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모논 방송 이제 좀 줄이고 다른 게임 방송을 위주로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모논 방송을 매일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젠 오늘 모논 방송 했으니까 내일은 쉬고 다른 게임 방송 뭐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 참여한 사람은 그 다음 모논 방송에서는 참여 불가능해요, 이런 건 이제 그냥 안 하려고. 헷갈리잖아. 리님, 쿠쿨루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슈퍼 마리오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래? 알았어, 알아보도록 하지. 네, 알아보리라. 빠바바바밤, 빠밤밤밤. 오늘 버지 하는데 팁 좀 알려주세요. 햄머를 쓰세요. 해머 하세요, 해머. 그런 의미에서 해볼까? 그런 의미에서 해머, 좋다. 햄머! 첫 번째 도전은 해머로 달리도록 하지. 모넌에서 최고의 팁은 해머를 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빰빰빰빰빰. 아, 3 얼티메이트 해주면은 감동 먹을 것 같다고?
3 Ultimate. 뭐 그것도 간만에 한번 해볼까. 아 갑자기 모논방송 줄이고 다른 게임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 막 갑자기 영감이 마구 솟구치고 있어. 기대되지 않나? 물론 지금 수렵도 기대가 되지. 해머 이름은 천추가 아니라 초경천추 버르다밀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힌 에머지롱. 와우 땡큐 고맙다. 빠라밤밤밤밤. 아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 또 이거 긴팔 입으면 또 덥고 참. 라잔 수렵 등 도전해보제공. 강제가 필요 없는데. 이거 천천히 가도 되는 퀘스트죠? 아마 내 기억으론 그래. 빠라밤. 강주 마음에 든다. 강주약 복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주약을 일단 다른 유저에게서 받습니다. 그 유저는 강주약을 건네준 유저는 저장을 안 하고 꺼요. 그런 식으로 무한 반복 끝. 그러면은 강주약이 마구 늘어나지롱 끝. 여기서 브라키가 스타트인데 브라키를 보내고 이후에 오는 라잔을 때려잡는 그런 퀘스트로 알고 있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일단은 간을 본다. 간. 까마귤님, 메가불만님, 관이님, 도로미님, 그리고 백공원님 반갑습니다. 그냥 브라키 때리네요. 좋아. 브라키. 아 구석에서 그냥 치는 거야? 오 좋아. 아 닿질 않는다. 잠깐만 브라키. 라잔 쪽으로 일단 튀자고. 가네. 심격. 좋아. 라잔을 햄머로. 좋아. 극한 라잔 햄머 짱 재밌어. 짱 재밌어. 재밌어가지고 토 나와. 도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고. 좋고. 야하. 따! 아주 좋아요. 내가 여기다가 딱 하고 마비덫을 깔아주면 완벽하겠지. 자. 사지엑스가 계시네. 머리통 한번 부탁해요. 우와 좋다. 랩터시가 날아간 것 같지만 괜찮아. 머리를 치고 싶다. 오 다행이다. 깔끔하구만. 야 수면무기 누구야? 대단한데? 잘 자네요. 쌍검인가봐. 라자는 되게 손쉽게 처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구만. 어나! 야하! 오마이갓! 함정 극혐! 마리통! 노노노노. 아! 오 좋아 촤! 아! 와 라잔 진짜 더러운 라잔. 무서워 좋아. 도저히 머리를 못 맞추겠다. 그냥 대충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드론님 솜검이 납도 안 하고 포션을 어떻게 빨아요? 그거요? 아래 화면을 누를 수도 있고. 잡히긴 아직 이른데. 쫙! 방패로 막은 상태에서 아이템을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패로 막은 상태에서 한손검 안 써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으잇! 네, 가드 사용하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쓰면 돼요. 맞을걸? 아닐 수도 있고. 대충! 오! 좋아! 아, 이게 튕기네! 어, 야! 어! 허이! 오, 너네! 오호호! 짜랑! 살짝 놀랐어. 살짝 놀랐어. 살짝. 으앙! 차! 아. 정말 무척이나 말이지. 에! 안 돼. 안 돼! 무섭구만. 다행이야. 어. 아! 아, 기분 so good. 어우, 잡았네. Very good. 나쁘지 않군요. 수면 무기 덕분에 되게 쉽게 잡았어. 아주 좋아. 도로님은 게임하실 때 다중인격인 것 같아요. 어? 뭔가? 그래? 버키님 안녕하십니까. 개피 과자님, 말아저씨님, 다비자님 반갑습니다. 스태미나 아래에 보이는 게이지는 예리도가 되겠습니다. 무기의 상태.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셨네? 이상하네. 뉴비. 뉴비의 냄새가 나고 있어. 이 해머 이름은요? 초천경추. 버르다밀입니다. 버르다밀. 브라키. 자, 단차는? 됐네! 기가 막히군! 이거 하나 쓰자고! 우와! 아, 나 기마개 있지? 어, 기마개가 있는 줄 몰랐어! 우와! 재밌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맞아 죽어야 되겠네, 우리. 어? 대단해. 우리 해머님은 참 잘해. 어. 살이. 와이 와이 와이. 노 노. 여기다 함정 까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닌가 봐. 이게 아니야? 아, 차지가 없으니까 제가 때리라고요. 그거 참. 나 아주 좋아해. 헐. 때리라 그랬는데. 아. 안정했어. 수면이 걸렸지만 괜찮아. 빡! 햄마 맛을 봐라! 스턴이네, 이거. 우! 수면 핸드 스턴. 엄청나. 좋아, 좋아. 빡! 좋아! 어, 예, 아이디아의 공구님 안녕하십니까. 멘탈만 천상계님, 두머리님 반갑습니다. 쉿! 어메, 나 어디 갔어? 야, 딜 타이밍에 어디 가는 거야? 냅다 달려. 흠. 나도 함정. 어, 여다 깔면은 딱 되는 것 같아. 왜요? 함정 나도 깔아보자. 우리 아론씨는 왜 자꾸 저거를 툭툭 때리시는 거지? 모르겠어. 빡! 하하하! 갓!
면허. 와, 내가 수면을 날려버렸다. 그냥 때려야지. 이리 와. 으차. 진정한 남자는 강룡석 따위는 쓰지 않아. 으아! 수고 많으셨어. 아, 되게 쉽게 잡았어. 역시 한성검. 아, 기가 막혀. 조충검과 쌍검의 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 너무 편했다. 드론님 브라키는 함정 깨우기 전에 깔면 안 돼요. 왜요? 왜지? 예민해서 바로 걸려버려요. 그런가? 그렇군. 알겠습니다. 예민하다고? 많이 근데 까는 거 봤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 애니 오타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카멜님 그리고 경김의 방종님 반갑습니다. 잉! 잉! 아잉! 바라밤. 다리 쪽은 마비덫으로 하셔야 돼요. 구멍 함정은 아 깜과 동시에 바로 빠져버린다 이거지. 오케이. 이제 보니까 구멍 함정 그렇게 많이 안 깔아봐서 감을 잘 몰랐습니다. 잘 캔슬해 주셨네 그거를. 크로스 나오면 바로 사실 건가요?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 에. 에이. 어? 에이. 이게 뭔가 이게. 에이. 아쉽다. 아쉬워. 아, 아쉬워 아쉬워. 보통은요. 뭔가 퀘스트가 되게 수월하게 잘 돼. 이러면은 마지막 가서 안 좋아. 좋은 게 안 나와.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오리아르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심리언데 보라가 없네. 네, 예리도가 망해서 버림 해야 되네요. 아깝당. 눈물 난당. 다음 퀘스트는 라이라트 씨가 받아주시는 건가? 그렇구만. 네, 오리아르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티가 라잔. 오, 첫 번째 파티부터 아주 길쾌 길쾌 하는군요. 난 아주 좋아하지. 아주 좋아하지. 이게 수면 상검이구나. 크, 기가 막힌데. 뭐 수면도 있으니까 빰빰빰빰빰빰 대검 한번 써볼까. 수면. 아, 내가 꿀 빨기 위해서는 대검이 짱인 것 같아. 여기선 대검이다. 간만에 각성 대검이다. 태도 보여주세요. 실수이다. 내가 여기서 꿀을 빨기 위해서는 대검밖에 없어. 안돼. 태도 쓰면 혼나요. 난 맞아 죽어. 안돼. 지금만큼은 안돼.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한 파티당 퀘스트는 두 번씩 돌기로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2회씩. 오케이. 에펠의 캐기님, 랑준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섬광탄 하나만 쟁겨가자. 1번 방이 라자, 2번 방이 티가. 알겠소이다. 근데 티가 원종이 아니라 아종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퀘스트는 아닐 것 같아요. 원종이면 이제 극한 극한에서 아주 극혐이겠지. 간만에 어놀토다 어놀토. 참 예쁘장하게 잘 만든 커스텀이야. 딜은 조금 눈물이 나오지만 멋있잖아. 간지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커스텀이징. 아, 레어방을 굳이 띄워서 참여하시나요? 그래주시면 난 되게 좋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맞아 맞아 레어방 일부러 막 리셋시켜가지고 나 좋은 거 주려고 레어방을 띄워서 오시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이뻐 죽겠어.
근데 레어방이 아니어서 참 좋다. 빰빰빰빰빰.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자지 X 상검 한손검 마비랑 수면이 다 있네. 완벽하지 않나? 완벽해. 님들 뭐예요? What are you doing? 뭐행? 나도 더 챙길 거 있나? 뭐 딱히 없어 난. 빰빰. 오케이. 흑티가 라잔 맞습니다. 140레벨 흑티가 라잔. 무기는 안 봤어. 1번이 라잔이었던가 뭐 상관없지만 대충 잡아. 탁충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냥 간다. 패기 한번 부려볼까. 기가 막힌 패기를 보여주겠어. 말아밤. 라잔 스타트! 어? 어? 뭐야 이거? 뭐지? 레진이 왜 있어? 헷갈리네. 아! 앞다리를 못 때렸다. 네, 레진 없어요. 그래 없어. 딱! 김호식어! 으차! 좋아. 뭐 일단 준비해두고 빔 배송이 갔구만. 함정의 시간이지 이젠. 우! 아프겠다. 2차지로 딱 종왕 덫은 내가 깔아야지. 짠. 덫 하나만큼은 되게 잘 깔아. 실수한 적이 거의 없지롱. 오이. 하나 나 둘 그리고 머리는 나의 차지구나. 상큼하군. 상금님 완전 쩔어. 너무 멋있었어. 좋아. 오호. 노린건가 대단하군. 마리 땅 김오시고 마비네 수면이네. 자 살짝 거시기 안 좋았지만 괜찮소. 어! 스릴. 헐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집어넣고 심겨. 헐, 너무 늦었나? 으아! 가을 거너. 으아차! 안 돼! 잠깐만! 오, no! 다행히 눌렸어. 다행이다. 오이. 오, 버둥버둥. 기가 막혀. 럭키가이 아닌가. 이 지옥에서 사람 따니 대단해, 헌터. 안 돼! 우와! 돌 맞을까? 휴! 아! 집어넣어! 좋아! 참! 아주 좋소! 방정석이 딱 풀렸네? 아깝다. 하나도 안 놀랐어. 오, 찾아가는 서비스 할 뻔했구만. 에! 와! 맛있는가? 촥! 맛있네. 아, 이거 한 번만 3차지 딱 하고 머리 때려주면은 딱 하고 뚝 하고 딱 뚝뚝 2차 부파 뚝 될 것 같은데. 네, 자러 갔네요. 근데 이게 대검이 너무 노딜이야. 괜히 간지. 아, 헌터는 무조건 간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느니라 하면서 언어를 또 들었다가 깡공에 버그 먹었어요. 깡공이 버그야, 버그. 레시타 골드원님, 그리고 레옹님, 우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앉아! 허허, 잠에 들지 못하는 라잔이네. 헐! 난 그럼에도 머리부파를 노려본다. 아이, 뭐야. 에이, 딴 분이 너무 썩 강력해. 네, 양자대검인데요. 되게 멋있는데 깡댐이 좀 낮습니다. 독대검이고. 너무 낮아. 1300 정도예요. 아, 1248이에요. 핵도 씹어자르는구나. 스펙이 너무 딸린다. 간지 하나만큼은 죽여주는데 말이지. 아시오? 네, 파티님 안녕하십니까? 지치토스님 반갑습니다. 쌍캐 맞습니다. 쌍캐. 쌍캐인데 되게 편한 게스트야. 겹치지가 않아. 깔끔하네. 레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창 시작되고 있었군. 후딱 왔다. 마리통! 타사! 드론님, 은하룡 소재 G급 무기는 다 만드셨나요? 아니요, 못 만든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직. 자, 떨어져요! 헉! 항룡석이 없지만, 아, 수면 바로 걸렸어? 짜랑! 잠깐, 이 자식이 때릴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때리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 아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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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간겨? 망겨? 모르겠다. 안 돼! 휴! 원원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팁 있나요? 해머를 쓰세요! 어마무시한 팁이야! 최고의 팁이지! 해머 쓰면은 정평 가능. 해머 쓰세요, 해머.
차차. 아 여기 말고 여기. 그렇지. 그렇지. 찹찹. 기가 막히군. 완벽한 서포팅이야. 바리톤. 쫙. 아 좋다 역시. 역시 사스 컷. 대검이지. 바리톤. 딱 치고. 멈출 수가 없구만. 쏘리. 쏘리. 그래도 대검 3차지였으니까 봐주소. 아퍼. 상냥한 특혜약이다. 아, 아까운 거 왜 썼지? 3강이 두 개씩. 우린 정말 대단하지 않소. 왕, 으차, 으아! 아, 뭔가 불안불안한데. 아, 사람 살려! 안 돼! 으차! 오줌 살 뻔했어. 냠. 살짝 불안했어, 이거. 야하하. 헐. 난 믿고 있었어. 마리통. 아. 아깝다. 빗나갔어. 섬광탄의 향연이네요. 좀 뭔가 아깝다. 과소비 같아. 과소비의 냄새가 나는데. 자, 단차도 떨궈버리고. 과도한 섬광은 트롤이구만. 그렇군. 깨달았어. 김오시고. 아, 그렇지. 야, 첫 번째 파티 퀘스트 성공률 100%. 기가 막히군. 기가 막혀요. 어이. 어링크님 안녕하십니까. 맥모니스 링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판이었어. 기가 막혔어. 빠바밤. 대검은 이거 보시고도 모르시겠는가? 사실 간지가 짱이야. 깡댐이 짱이라고들 하시지만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간지야. 바로 이렇게 말이지. 얼마나 멋있어. 으파컷. 으파컷. 슉. 바라밤. 그렇다. 딜은 어? 사소한 것에 불과하. 어? 빰빰빰빰. 록만한 게 없지. 아 이젠 덥다. 아, 더워. 어, 몸땡이 열나는 거 봐. 어, 더워. 완전 쩌는군. 자, 구경 한번 해볼까? 정의 토벌 대순부 공격력 1116 용속성 각성 필요. 아, 뭔가 좀 살짝 아쉽다. 예리도가 근데 되게 좋고 3슬롯이에요. 이런 적은 없었는데. 먹어두도록 하지. 이거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오! 야! 겁나 꾸죠. 와우. 아, 이건 괜찮은데? 잠재력 4에다가 이건 괜찮. 아니 별로다.
응? 에이 너. 아, 뭔가 하나같이 대기하시오. 용속 차제 X가 쓸만한 게 없어요. 아, 제작 중에서. 그래서 괜찮다.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코클로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키님은 리하요. 어디. 님들 나가지 말고 잠시 있어보세요. 배 좀 아프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성 차지 X. 각성 차지 X 커스텀이 있다. 있어. 신에게는 각성 차지 X 커스텀이 있는데. 회피 성능 기반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배송 기반인데? 애매하네. 이게 뭐야? 안 멋있어. 용속성은 이펙트도 없어가지고 싫은데. 안 멋있어. 반짝이가 아니야. 바퀴벌레 같이 생겼어. 어? 에이, 용속성은 이펙트도 없다고. 아이, 찰짐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안 쓸래. 저거 완전 똥이네. 아, 왜 나한테 이런 똥만 나오지? 반짝이가 없어서 무효야, 무효. 아휴, 안 돼. 저기에 투자하는 긍룡욱이 아까워서 못 써먹겠어. 자, 지금 좋은 길드 퀘스트였어. 나름대로 괜찮은 건 먹어뒀네요. 일단 보류는 해두자. 라이라트님, 아론님, 랩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모범적인 첫 파티였어요. 다음 파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좋은데 왜 쓰질 못하니? 꾸져! 아이, 꾸져. 이제 보니까 단점이 두각되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반짝이지도 않아. 어? 뭐야, 깡공도 최고가 아니야. 어? 각성이 필요해. 아, 마음에 안 드네. 안 써. 바라밤밤밤밤. 크리퍼 보마님 반갑습니다. 화성이님, 바비프님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파티를 모집하기 앞서서 잠시 명상. 배추 차지 X를 쓰세요. 아, 지난번에 먹은 거요. 그래 볼까? 불속성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차지 X였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 자, 6666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티 모집 시작하도록 하지. 그리고 나는 재빠르게 절로 가. 빠르게. 배추 차지 X. 예전에 먹은 건데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생겼어. 이거야, 이거. 근데 예리도는 아까에 비해서 더 딸리고 강속성이고 뭐 슬롯은 없고 막 그래. 헐? 저거를 어떻게 썼어야 됐었나. 잠깐만. 이거였죠, 이거. 아, 맞아. 이렇게 썼었어. 어. 응?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바바바바밤. 그냥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어때? 약간의 깔맞춤도 되네, 머리통이랑. 괜찮네. 이거다. 좋네요. 그나저나 이제 드론님은 퀘스트 수주를 못하시는군요. 그럴 리가 있나! 재빠르게 달리면 될래! 아! 내가 받을 거야! 다 앞에서 대기 타고 계시는데? 괴천와해야 할 거야! 다행이다. 내가 받았다. 너무 좋아. 자, 지금 누가 왔어? 앨런님, 지터스님, 미현님 반갑습니다. 가자! 다 금관헌터네. 좋아. 배추차지 X 강속인데요? 어? 사소한 거야. 필요 없어. 나는 명검과 예리밖에. 그거 두 개만 있으면 완벽해.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아 그냥 해. 아 이제 보니까 벗을 써네. 아 이럴 수가. 또 그 생각은 못했네요. 아, 불속성 관련해서 커스텀이 없어. 있더라도 예리도밖에 없어가지고 예리도 레벨 1이 아니라 그냥 예리 스킬이어서 이 최대 장점인 보라색 예리도를 살려낼 수가 없네. 그럼에도 쓴다. 그래 그래. 이건 미친 짓이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좌폭 장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무리 만만하기 짝이 없는 아니야? 그냥 해야지. 아 그냥 해. 이제 보니까 가성이 없으니까 카운터가 안 나가겠네. 딜레마에 빠졌어. 가성, 그건 가성이 없는 커스텀인데 불 커스텀. 아, 이 녀석은 가성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하자. 자지엑스 두 명, 초선파 크로스핸드 상금 한 명. 상금 커스텀 볼까? 공대 통찰력 3, 고기 심검일체. 괜찮네. 좋다. 자네는 어떻게 뛰었어요? 장전 수업. 초고 출력만을 바라보는 기가 막힌 쇠강의 숨부르고 멋있네. 등록. 자, 제 것도 받아주세요. 됐지? 맨날 저 뭐야 유탄병 차지 X만 쓰다가 강속성 오랜만에 쓰네. 진짜 오랜만에 쓰니까 간만에 한번 해볼까. 아주 좋소. 괴천 와해지롱 스턴은 일단 난 못 가라. 비천한 강속성 병 차지 X이기 때문이지. 스턴 따위는 버린다. 난 그냥 녀석을 지져버리겠어. 아, 난 꽃잘 노려야지. 맞아. 이제 보니까 난 꽃잘 해야지. 꽃잘 합시다. 꽃잘. 아, 이놈의 꼬랑지가. 오, 꽃잘 요원이 상당히 많아. 이거는 금방 잘리겠다. 아주 좋아. 아주 좋군. 야하하. 이제 보니까 조충도 있고 너무 좋다. 이쯤 일라나. 저쪽이네. 야, 크리 터지는 거 봐. 너무 멋있다. 내 것도 한번 받아봐. 우와, 브라악. 머리통이 그냥 익어버리지. 헉. 쌀이 한번 넘어뜨림. 아주 좋군. 장전하시고. 오, 이거 두 발짜리야. 뿅! 아프겠다. 아프겠다. 피가 안 돼. 낫겠어요. 으아! 아, 뭐야. 뭐 맞았어. 정말 깔끔하구만. 아! 이 자식이. 자, 지금 아주 총체적 난국인데 조심해야 되겠어. 오! 와! 진짜! 아퍼. 귀청이 찢어질 것 같아. 아, 이게 몇 번 오는 거야? 우와! 완전 쩔어. 아이 자식이.
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 그냥 고칠려 썼다. 몇 번 오는 거야? 정신 나간 녀석. 오! 아, 이제 한번 쏴야 되는데. 아, 쏴야 되는데. 자, 멀리 도망갔어요. 뿅! 먹인 뭐야, 단차다! 오! 아. 나도 분발을. 나도 분발을. 우체! 오, 갓! 이렇게 더럽게 꼬일 수도 있죠. 굴러 굴러. 한번 때려볼까. 저거 출력 석성의 방백이. 어마무시한 딜링. 어마무시한. 좋아, 아주 좋아. 저기 수면고기는 도대체 뭐지? 아! 와, 이 자식 난리브루스 대단한데. 나쁘지 않았어. 아, 내 옆에 차잭스님이 너무 멋있는 막타를. 아, 막타 노리다가 꼬리도 자르지 못했어. 에이, 잘했어. 잘했어. 역캐스트한 이유는 것이 그 뭐죠? 무료 아이템 그것 때문이야. 어? 어흥야 대폭심. 그러니까요. 나 죽어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대폭심. 대폭심. 일생의 소원이거늘. 아, 일생의 소원이 그놈. 왠지 앨런 씨는 먹었을 것 같아. 보수가 남아있어이다. 그런가? 그래, 믿어보자. 분명히 4명 중에 한 명은 나왔을 텐데. 아, 배 아파. 벌써부터 배가 아픈데. 빰빠밤. 제발. 어, 하느님. 아, 제발. 신에게 대폭시. 아우. 진짜 죽어라 안 나와. 얜 노심각각보다도 더 심해. 본 적이 없어 진짜. 딱 한 번 먹었었던가? 어휴. 그래, 하루에 한 번 하자고. 먼어 방송 할 때마다 한 번씩만 잡으면 분명히 일주일 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휴. 결국에 오늘도 안 나왔어. 하늘 나와서 뭐 괜찮네. 친구 등록은 미안하지만 좀 비싸게 굴겠어요. 대난투 때문에 모논에서는 친출을 받지 않습니다. 대난투 하는 사람만. 아들 고양. 벼룩 관절 꺾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폭심 써가지고 저는 대검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 호치케스 대검 알죠? 그 멋있는 대검 알죠? 폭파 각성 대검. 누구나 그 탐내는 대검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 나오지 않았다고. 눈물 난다고. 넉두님 추천 멘트 좀 하세요. 알았어! 나도 참 좋아해 추천 멘트. 심심하신 헌터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해요. 부탁하는 의미에서 라잔을 뭘로 때려잡지? 라잔 뭘로 할래? 아, 간만에 한번. 아, 질문이에요. 질문. 저 무기폭을 좀 넓혀보고 싶어. 무기
설라시 X 빙속성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여기다가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옛날에 라잔을 쓰레기로 잡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한번 그 재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화 쓰레기 필요하다고? 말도 안 돼. 있어. 아, 없어. 아. 이런 돼지 같은 경우. 아 맞아,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 이거예요? 강철의 용비늘이 뭐야? 아 요거 테크구나. 아니 이거 말고 노노노노,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닌데요. 이거 말고, 쿠샬 소재 스랙 말고요. 제가 원하는 건, 물론 이거 두 개는 꼭 만들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꼭 만들 건데 이거는 싫고, 제가 그 생각하는 그 도라미처럼 생긴 거, 색깔이 도라미처럼 생긴 거, 파란색 주황색 섞여 있는 그거, 그 도라미 소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베리오로스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만, 풍마리온인가?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아주 좋아했던 슬래시 X인데. 아 그 룩이 데이에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색깔, 그러니까 색 배치가 도라미 스랙은 아니고요. 색 배치가 그 하얀색도 섞여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뭔가 뾰족뾰족하게 생겼고 주황색이 있고.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럴 수가. 얼음 속성이에요. 얼음 속성. 최종적으로 얼음 속성. 많지 않죠? 아 그거는 꼭 만들고 싶은데. 보넥스 파생인가? 아니 도라미처럼 생긴 슬래시 X. 도라미 쓰레기 아니라 도라미처럼. 이거 뭔가 테크 타는 게 틀림없다. 아, 네 보넥스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맞아 기가게일 프로스트 맞아 그거야 그거. 드디어 답이 나왔어. 드디어 질문하는 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네, 벽같이 있는 거.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 사람? 인터넷 키면은 렉 먹어서 그 시기 이때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 아, 내가 찾으려 그랬는데. 정예 토벌 대검부부터 시작이요. 아 잘못 시작했네. 오케이. 이거구나. 빰 빠바바밤 빰. 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그리운 슬래시 X를 만들 수가 있을까? 엠버 슬래시 바로 이건데요. 아 더 강하면 이거보다 이쁜데. 빙하룡 그렇지 예리빨 빙하룡 무피. 그렇지 철광석인 줄 알았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세 개씩이지? 빙하룡 빙빙 눈물 있는 소재가 없성. 눈물 빰빰빰 요판 다음에 잡자. 진짜 요판 다음에 상의를 좀 잡아야 되겠어. 상의 가라라 세트 만들지 않으셨나요? 근데 왜 이렇게 가라라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가라라를 2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때려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상해. 왜 가라라 소재가 부족하단 말이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뭐 할까? 랜스 한번 쓸까? 좋아. 이거 엄청난 민폐 덩어리네. 금방 가겠습니다. 금방. 이미 늦었어. 폭파를 한번 써볼까요? 치명타가 30이네? 놀랍잖아 이거.
회피. 짠. 완벽해. 가라라 잡을 때 꼬리 부파는 잘 안 하잖아요. 아, 꼬리 부파야만 나오는 소재예요? 아, 소리 버시기는? 그렇구나. 그때 좀 열심히 해둘걸 하는 것이가 있습니다. 몇 개 필요했었지? 세 개 필요했었나? 그럴 거야 아마. 네, 오늘도 두 퀘스트 사이클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퀘스트고요. 이거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슬래시 X가 너무 나를 부르기 때문에 살짝 지각했어요. 단품 라잔 좋다. 단품 라잔. 가라라 자라 꼬리 부수기 쉬운 게 뭐가 있을라나. 역시 차지 X라고 나는 생각이 드네요. 차지 X가 짱 아니야? 제일 부수기 쉬운 건 그거라고 생각되네. 어, 대오차액 같은 거? 맞아. 맵이 겁나 꾸져. 어, 찡얼거리고 싶다. 맵이 겁나 꾸져. 어메! 아야. 와! 깜짝이야. 젤릿 아 느려. 우와 저런 감히 미연씨를. 와, 아. 와 이거 잠깐만. 아 진짜 맵 겁나 똥이고 강조가 안 가졌어. 망했어. 어? 아, 달린다. 오차. 젤릿. 이직거리 하려고. 이직거리 하려고 가져왔어요. 오, 이런 게 있어. 더럽다 진짜. 아. 저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머리 부숴버릴 거야. 오 컷 하나님. 그렇지. 젤릿 어! 조심해야지. 질풍! 어! 캬! 하하하! 연어가 된 듯한 느낌을 아는가? 살려줘. 내 인생 끝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다행이다. 아, 덩커. 안돼. 개선대로군. 이걸 못 피하는 사람이 어딨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좋아. 빔. 내 패기를 보여주지. 여기서 숫돌 가는 남자야. 사실 계산대로네. 오? 아주 좋은 기획이려. 아주 좋아요. 배송 렌스 어때? 기가 막히지 않나? 배송 렌스 대단하죠? 이놈의 포효. 뿔부파를 한번 노려볼게요. 나 폭파야 폭파.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좋아. 좋아! 달린다! 안 돼! 아, 너무 재밌다. 하나도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하! 랜스 짱이네. 아, 잠깐만. 예상외의 꿀이야, 이건. 정말 잘 빨고 있어. 찍, 찍, 찍. 대로군. 계산대로야. 내가 죽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 좋아. 이번엔 뭔가 이상한데요. 나한테 좀 뭔가 치중된 듯한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어딨어? 아이, 좋아. 기가 막혀. 다음 맵. 어때? 좀 고수 같나? 약간 고수 같아. 좀 많이 고수 같아. 완전 고수 플레이 같아. 강주 양만 있었으면 완벽했는데. 아. 차. 오, 기가 막혀. 발사. 어이, 잘 맞았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가만 가! 좋아, 생크입니다. 젤릿, 젤릿, 젤릿. 이러지 마! 하지 마! 안 돼! 돼. 나만 안 하면 돼. 냠! 아주 괜찮네. 아직까진 괜찮아. 빔! 심격을 무조건 써야 되겠어요. 여기다! 아! 이 자식이 진짜 나만 때리는 것 같아. 안 돼. 냠. 나만 때리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안 돼! 아! 야, 스릴! 이 엄청난 스릴! 와우. 엄청난 스릴이야. 발사! 상감님 미안해요. 그럴 수 있지. 질풍! 아차! 헛! 질릿, 질릿. 안 돼! 회피 성은 뭐야? 회피 성능으로 흥한 자, 회피 성능으로 망할지어. 아! 결국에는 결국에는 피하지 못했어. 아, 난 타이밍의 귀재가 아니라고. 아, 너무 피하기 어려운데. 이게 다 회성 뭐야? 회피 성능이 2밖에 안 돼서 그래.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이 이것 때문이야. 이거 이것만 아니었으면 피는다. 거기서는 딱 방패 돌진을 해서 딱 우와 아우 딱 그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바보.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게 무슨 소리요? 비약이 없다는 이게 무슨 소리요? 도라미가 때린다는 이게 무슨 소리요? 비약이 없어. 제발 내가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딱 하고 라잔 수렵에 성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까? 어때? 접근하고 싶지가 않아. 접근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럴 수가. 단품 라잔한테 맞아 죽다니. 단품 라잔 게스트에 실패하다니. 그럴 수 있죠. 라잔은 더러우니까. 너무 진지하지 못했어. 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방동면 40쇼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정 너무 분해 죽겠어. 전혀 예상과 달라졌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캐스트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떠들고 들어가니까 반대인데? 캐스트 실패. 미연님 왜 그랬어요? 완전 트롤이네. 제길. 너무 아쉬워. 자, 지금 뭐 끝인가? 애석하기도 끝인가? 그렇네. 인사드리고 다음 파티로 넘어갈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치토스님, 미헌님, 그리고 앨런님 수고 많으셨고요. 세 번째 파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